성경에는 생기라는 말도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생기나 생명을 구별하지 않고 뭐 그렇게 엄밀히 구별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생기와 생명을 이렇게 함께 공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그건 조금 다른 면 있긴 있어요. 자, 우리는 흔히 사람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뭐냐? 그러면 물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이 생명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그렇지. 그렇지. 물 없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다. 이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도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물이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물은 물이지 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물질이 아니고 뭐예요? 에너지야. 에너지인데 그것은 어떤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또 뭐 우리가 산소는 생명이다. 이렇게 또 말해도 우리는 그리고 산소, 공기 없으면 죽잖아. 그래서 없으면 죽는 거, 없으면 죽는 거라면 다 생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면 밥도 생명이죠, 뭐. 그렇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없으면 죽는 거가 생명일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청춘 남녀가 폭 빠져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둘이는 별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신 없으면 나 죽어. 그러면 당신이 뭐가 돼? 나의 생명이 돼. 이렇게 되면 생명이라는 것이 나중에 결국 뭔지를 모르게 돼버려. 뭐 다 생명이야. 그리고 당신이 내 생명이 됐다가 만나기 전에는 그 당신이 내 생명이 아니었는데 만나고 나서는 당신이 내 생명이 됐다가 또 싸우고 헤어지고 나면 안 죽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깊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모든 게 다 생명이에요.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우리가 생명을 확실히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생명.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진리가 생명.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선하심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깨우쳐 주시는 진리.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뭐가 생명이에요? 진, 선, 예.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생기를 받아.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근데 그 자연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습이야, 자연의 모습은. 네. 그 뭐 자연의 모습은 웅장하기도 하고, 네.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죠. 포근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그렇죠?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을 자연이라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 예,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의 선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예, 이것이 다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아요. 자,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길이다. 이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길이란 말은 우리 동양에서 많이 사용한 말입니다. 그게 예, 그렇죠. 그것은 도라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가야 될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길이에요. 진선미의 길. 그래서 이 길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동양, 중국 사상에서는 우리 노자 선생님이 도라는. 그 노자 선생님의 도는 정말 공부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하고 거의 같아요. 놀라워요. 자, 길, 그 다음에 사랑. 그 하나님은 무엇이다? 어둠에 비추시는 빛이다. 예. 네. 이게 다 좀 다른 단어지만은, 알고 보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신,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생명. 자,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또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던가를 깨닫게 돼.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 예. 와, 나는 어둠이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야,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때까지.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오게 된다. 그러면서 그걸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보인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뭐요? 생명이요. 나는 사랑이다. 이게 다 같은 말. 그래서, 우리, 이게 이제, 이거를 다 합쳐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지, 여기에서 진리가 뭔지 잘 몰라. 뭐가 빛인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실 때는 이 사랑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아가페야. 이 아가페라는 말은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뜻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부의 뭐 성적인 사랑, 무슨 친구 간의 사랑, 곧 우정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지. 뭐 모성애 뭐 이런 것을 초월했어.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아가페가 아닌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가 아닌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적 사랑은 조건이 있어.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 해주면 사랑할 거고 안 해주면 뭐요? 우리 헤어지자.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결혼한 대상은 뭐요? 조건이지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우리들의 사랑은 다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네가 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알고 보면 조건적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예. 그러면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럼 그건 사랑이,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뭐요? 알랑방구에 불과해. 그 우리는 알고 보면 알랑방구를 사랑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알랑방구는 다 누구를 위해서 알랑방구 뜨는 거요? 나를 위해서 뜨는 거야 결국은. 상대방이 알랑방구를 떨어야 약속했던 거를 잘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그거는 생명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야. 그 자기 중심적이란 말은 뭐예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충족이 되면 사랑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명은 진리요, 빛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길이요, 다 이렇게 됐는데, 우린 하나님 하자는 알면서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내용이 다 이거야. 그 이걸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하지만 사실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은 뭐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심.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알랑방구를 던다. 그리고 상대방은 네가 알랑방구를 열심히 떨어. 그러면 내가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긴장 상태. 거기에서는 그런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줄이면 이렇게 돼요. 조건적 사랑 속에서 맨날 긴장하고 있는 너희들 무조건적 사랑으로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 알랑방구 안 떨어도 돼. 너희들이 어리광 부려도 돼. 너희들이 나 미우면 밉다고 그래도 돼. 그러나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을 거야. 이러면 박수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진리고 이런 것이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이고. 이런 그러니까 진리요 길이요 사랑이며 그것이 생명의 뭐가 돼? 그 사랑이 생명의 빛이 돼.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나를 한번 잘 알아봐. 그러면 너희들이 빛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조건적 사랑으로 서로 긴장하고 서로 그토록 노력해야 또 사랑을 얻게 받게 되고 이런 것 가지고 살다 보면 뭐요?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죽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생명을 알게 돼. 그런 현상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제서야 그 성경절이 무슨 뜻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런 뜻도 모르고 아무리 줄줄 외봐야 그런 거를 염불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염불하다가 끝나면 안 돼.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기는 뭐 성경 구절 몇 줄을 외운다 그랬어 하면서 폼 잡고 그분은 막 요한복음을 통째로 다 외운대. 왜 봐야? 몰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조건적 사랑을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면 이것은 너희들에게 굉장한 멍에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보내주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돼버렸어? 무거운 멍에가 돼버렸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걸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하나님이 만족할까 안 할까.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온유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이때까지 긴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인간이 쉴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이제 그것도 안 되지만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 쉴 곳은 어디예요? 엄마 품이야. 엄마 품이야. 그래서 그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제서야 왜 엄마 품이 제일 좋은 쉴만한 곳이에요? 엄마에게는 엄마는 조건을 안 걸어. 내가 알랑방구 안 들어도 돼. 내가 투정 부려도 괜찮아. 참 이런. 그래서 엄마 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짝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랑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엄마가 엄마가 떠나면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보면 여기 이제 그 이락에 그 고아 사진이 하나 있는데 폭탄 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얘 가족들이 다 죽어버렸어.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다 죽어버렸어. 고아원에 들어갔어. 고아원에. 엄마 생각이 나서 어떻게 밤새도록 우는 거야. 근데 잠도 못 자고. 왜? 잠을 잘래도 나를 잠들게 하는 물질이 생산이 돼야 돼요. 그 물질을 우리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세포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뭐가 있어야? 생기가 있어야. 진선미, 사랑이 있어야. 그걸 느껴야 그게 생기로 들어와서 그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줘야 우리는 잠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있거나 뭐 두려운 게 있거나 화가 나서 누가 미워 막 그러면 유전자 다 꺼지잖아요. 기가 막히잖아. 그러면 잠들을 못 들어. 못 들어. 멜라토닌 유전자도 꺼져버리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얘가 좀 자야 돼요. 얘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할게?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분필을 이제 가지고 나와. 쪼가리 분필을. 엄마를 그렸어. 과온 마당, 콘크리트 마당에. 그리고서는 엄마 옷이 더러워질까봐 신발 딱 벗어놓고. 아마 얘가 신발 신고 여기 갔다면 멜라토닌이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왜? 엄마 옷이 더러워지든 말든, 그러나 얘가 벌써 신발을 어떻게 벗었다는 것 자체가 이 자기가 그린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진짜 엄마야. 그리고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딱 여기 가서 안겼어.
엄마의 가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우리 엄마야. 그냥 분필로 그린 콘크리트 바닥에 그린 그림에 불과한데, 우리 엄마다라는 뜻을 부여하면 어떻게 돼? 그 뜻이 내 팔을 알파파로 바꿔주고, 그래서 멜라토닌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고, 그래서 폭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여러분 배웠잖아.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대개 암 환자들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암에 걸려서 암 진단을 받으면 자꾸 죽는 생각을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밤낮 그냥 죽는 생각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안 낫습니다. 유전자가 언제 켜죠? 그러니까 이 죽는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죽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어쩌냐고 여러분 보신 그 간증 속에 그 치과의사 가끔 가다가 어떤 공포감이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 그분의 그 뭐예요 노래 불러. 또 뭐예요? 안 웃어도 어떻게? 하하하하 하고 웃어. 그거 굉장한 배짱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고.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쑥스러워서. 그럼 쑥 때문에 죽어야 돼? 그것이 바보 같은 게 없어요. 그 쑥을 극복하고, 웃으라. 그럼 하하하하 웃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나중에 느껴요. 이 죽는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뭐가 나에게 넣어주는 거요? 그게 악령이야. 악령은 나한테 선택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악령 자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그 생각을 밀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악령을, 악령이 밀어넣어주면, 그래서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악령은 나보고 뭐라 그래? 네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속여요. 이건 네 생각이라고 속인다고.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넣어주면.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불길한 예감 이런 거를 어떻게 안 하려고 해도 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왜? 영적 에너지가 뭐를 지배하니까?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니까, 뇌파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아니에요? 영적 에너지가 딱 일단 들어왔다 그러면 이 물리적 에너지는 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 뇌파의 변화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뭐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선택. 안 해. 나는 안 받아들여. 꺼져, 이 새끼야. 하고 우리는 능동적으로 거부해야 돼.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은 악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어떻게 강제하지는 않아요. 왜 그래?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 그래요. 왜? 조건적 사랑은 강제적이에요. 그렇죠? 너 나를 사랑하라고. 안 한다면 뭐예요? 사인해. 이게 강제적이야. 근데 무조건적 사랑 그런 거 절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자유를 줘.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가 악령을 선택해서 악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도 하나님은 제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땐가 가서 네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깨닫고 싶어 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서 꼭 깨닫게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쑥스러워서 못하니까 그래서 그 쑥을 이기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웃고 예.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찔끔하고 들어왔다 하면 내가 상대해서 막아서는 안 돼요. 그 순간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선택을 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악령도 영적 에너지니까, 영적 에너지는 영적 차원에서 막아줘야지, 우리 차원에서. 육신의, 우리는 영적 차원이 못 되잖아. 육신의 차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도 계속 그런 잡념, 잡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끌려고 하면 그걸 허락하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오늘 또 한 시간 반 걸어야 되나? 채수 더럽게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풀만 먹고 다리 아파 죽겠네 이러면 아무 효과 없어. 근데 그 우리 나 선생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면 이제 산책하고 이제 이제 산책을 해도 묵묵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버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걱정을 모두 벗어봐. 예. 네. 저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지 벗고 보니 사랑아 일로 와. 네. 찐이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래서 이런 찬송을 안다는 그 자체가 복이요. 알면서 그걸 부르면 희망이 있잖아.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시간만 지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네. 여러분, 그 희망으로 힘든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반사가 일어난다? 아, 난 엄마 품에 안겼어. 그러면 조건 반사가 일어. 유전자는 됐어. 자,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없으면 죽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게 생명이에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생각은 무슨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요? 죽으면 못 살아 이래버리면 생명은 없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죽으면 못 살아 하는 말은 생명은 없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 돼버려? 하나님은 없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아나는구나. 와, 그러면 생명이 있네. 그걸 누가 살렸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맞아. 예수님이 생명.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진리를. 그죠? 뭐 생명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뭐 아무리 염불해봐야 소용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명체가 일단 죽으면 그거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런데 최근에 와서 냉동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냉동생물학. 영어로는 크라이오바이올로지. 크라이오바이올로지가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얼면 그 동물이 얼었다.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얼어서 살아있는 동물은 없어요. 그렇죠? 사람 얽히면 죽어, 안 죽어? 뭐든지 냉동시키면 어떻게? 죽어버려. 심장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뇌파도 없어져 버려. 맥박도 안 뛰지? 숨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혈압도 안 잡혀. 그거 죽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붕어를 급속 냉동시켜서 꽝꽝 얽힐 수 있어요. 급속 냉동기도 있어요. 그냥 후닥닥 얽혀버리는. 그런 장치가 있어.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금붕어 탁 얼죠? 그래서 꺼내가지고, 딱딱해. 죽었어. 근데 녹이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 이 죽어도 새로 살아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많은 동물을 냉동시켜서 녹이고 해봤어. 그들 살아나는 동물들이 많아. 그 중에 이제 개구리가 있는데, 그 미국의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개구리,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오레곤, 워싱턴,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올라가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 밴쿠버 있는 동네, 그게 산맥을 시에라네바다 산맥이라고 그래요.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있어. 개구리. 그래서 이 개구리는 이렇게 뭐 계곡이나 이런 데 살지 않고 이 숲에 살아, 얘네들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우드 프로그라고 불러요. 우드 프로그. 우드는 뭐예요? 숲이지. 예. 우드 프로그. 이 우드 프로그는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래서 눈이 오고 이러면 어떻게? 죽어버려. 얼어 죽어버려.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얼어 죽는 줄로 알았어.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보니까 봄에 얼어 죽었던 개구리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국의 신문사에 지역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제보를 했어. 아무도 안 믿어. 안 와봐.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제보를 받고, 그 개구리들을 여름에 이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얽혔어. 한번 진짜로 얼어도 살아나는지. 자, 그래서 그 실험을 하는 장면을 이제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이게.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한번 또 체크하고 다시 닫아서 냉동고로 가져갑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영하 8도.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다 퇴근을 해요. 그 다음날 와서 꺼내보니까 어떻게 돌덩이같이 얼었어.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도 안 뛰고, 혈압도 없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뇌파도 없어지고, 완전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근데 살아나.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Yeah. 이게 두 시간에 걸쳐서 이제 나뉘는데 고속 촬영을 해서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녹아요 지금. 눈 보세요 눈. 와. 이거. 이거.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살아나자 말자 뭐부터 먼저 해요.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얘들이 뉴스타트 와서 이상구 박사한테 설칭 배울게 안 배울게? 안 배웠어. 이거는 본능이야.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돼. 본능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개구리를 핸드폰으로 보면,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꺼졌던 핸드폰은 뭐가 나간 거예요? 전기가 나갔지.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죽어. 그렇죠? 자, 그런데, 전기가 다시, 어떻게? 핸드폰에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핸드폰도 작동을 해, 살아나. 그거 똑같다니까요. 우리 생명체도. 우리들에게 전기가 우리를, 핸드폰은 전기가 생명이지만, 왜 핸드폰은 완전히 물질이야? 그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지배하는 그 물리적 에너지, 전기만 들어오면 전기 제품이니까 다, 다시 살아.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생기 제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 생기가 막히면 병들고 유전자는 꺼지고 생기가 완전히 막히면 우리도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어떤 경우예요? 생기가 너무너무너무 막히면 막혀도 꽉 막히면 우리 순식간에 죽는다고. 그걸 뭐라 그래? 기절. 기가 완전히 끊겨버려. 순간적으로.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탁 하면 그런다. 그래서 이 기절도요. 나 기절 안 할래 그래야 돼. 그래서 자꾸 기절하지 마. 정신 차려. 그래야 유지가 돼. 근데 내가 그냥 이 어떤 여성들 중에 어떤 여성들은 기절할 것 같으면 해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 남편을 아주 혼내죠. 그래서 습관적 기절도 있어요. 주먹으로는 이길 수 없고 뭐요? 기절로 한 방 매겨야 돼. 기절 다 해버리면 막. 걸렸네. 그거를 딱 계획을 해. 그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와 이거 우리 남자보다 너무 너무 빨라 이게 어떻게 그래서 자 보세요.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는 뭐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온 거야. 죽어도 살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산다 라는 말은 성경에만 있는 황당무계한 넌센스처럼 들렸어.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예수쟁이들이 하도 밉고 아니 꼽고 그래서 야 죽은 사람이 산대네. 너희들 믿어? 하고 따졌더니 걔네들도 안 믿더라고.
왜 믿을 수가 없지? 어, 그거 어떻게 믿어? 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을 알면 개구리도 살아났고, 그렇죠? 어, 금붕어도 살아났고, 살아났다는 것은 뭐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생기는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오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도 날 수 있는 거지. 예. 이게 다 같은 진리 원리라니까. 그 우리는 이 원리를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조각 맞추기도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 조각 맞추기, 저는 이 조각 맞추기가 돼야 속신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 저는 못 견뎌. 그래서 이제 탁 맞춰보다가, 그렇지. 핸드폰에 전기가 나가면 꺼져버리고 죽어버리듯이. 그런데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이 살잖아, 죽어도. 그러면 사람도 똑같아야지. 맞아, 안 맞아요? 예, 네, 동물도 똑같아야지.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야지.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만, 죽으면 끝이야. 왜? 생기라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가 있구나. 생기가 있구나. 이거를 자꾸, 그러면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는 당연해. 이제 이렇게 되면 나의 사고의 영역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확장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생각 불가능한 것을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그것이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나의 생각의 영역을 이 땅 위의 영역만에 한정되지 않고 어디의 영역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역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거를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진짜 그렇게 생각이 다시 재정리가 되어서 조각 모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연결고리에도 잡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어도 산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냉동생물학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사람도 죽었다가,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사람도,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 성경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름을 아담으로 지었냐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은 흙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흙인데 내가 생기를 줘서 살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살아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걸 깨우치기 위하여 아담의 이름도 결국은 흙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러다 너는 흙이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거예요.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인데 너는 죽음은 뭐요? 무언가가 위 빠져나가. 이런 것들은 다 저 성경에는 없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란 게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안 그러면 엉뚱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이제 인간도 죽어도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어.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응급실에서 분명히 지금 앰뷸런스가 도착을 했는데 환자를 내려가지고 진찰해볼 거 죽었어. 죽었어. 앰뷸런스 안에서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사망 확인을 하고 사망 확인 것이 쉬운 게 없어요. 뭐 숨 안 쉬면 죽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맥박 안 뛰면 죽은 거지. 그렇죠. 숨 안 쉰다. 맥박 안 뛴다. 혈압 없음. 혈압 제로야. 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더 확인하려면 눈 까보면 돼. 눈 까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꽉 열려 있어. 그래서 의사가 그 전등으로 이렇게 비춰봐. 그러면 살아 있다면 왕창 열려 있던 동공이 어떻게 오므라들어요. 그러면 안 죽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혈압 없고 뭐 숨 안 쉬고 뭐 맥박 없고 그러면 죽은 거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확인하자. 그래서 하는 거지. 뭐 혈압 없고 뭐 숨 안 쉬고 뭐 맥박 없으면 그럼 죽은 거지. 그래서 다 자세히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의사가 사망 확인함 하고 딱 사인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원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신원을 파악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연락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알게 돼가지고 연락해서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후에 가족들이 이제 돌아온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그러고 그게 이제 이제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하얀 천을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천을 걷고 보니까 안 죽었어.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사망 확인을 한 의사는 똥돼요. 이런 경우가 각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그것도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런 일이 그동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실시해야 돼.
이게 치문에는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뭐, 똥 되는 거야. 그 똥 된 의사들이 그동안 여러 명 있었던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로서 사망 확인한다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그런 의사들이 그런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실수를 할 수가 없다고. 그 저도 이제 의사로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 사람들도 믿지도 않고, 그렇죠. 의사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의사로서 의사가 잘못했을 리가 없어.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잘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이제 과학자들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란은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무조건 교수형이에요.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마약 하지 말라고 공개 처형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주 순해 보이죠, 그렇죠? 이 친구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공개 처형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KBS 뉴스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명은 존재한다. 참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죽어도 살아나는 경우가 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전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때까지. 뭐냐면 여러분, 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비. 우리 한국 사람들 좀비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왜? 한국에서는 좀비가 없어. 근데 일본 뭐 유럽 이런 국가에서는 다 그 좀비가 있어. 좀비. 왜? 죽었는데 살아가지고 이러고 걸어댕기는 그런 걸 좀비라고 그래요. 한국에는 왜 없을까? 한국에는 딱 보니까 좀비가 있을 수가 없더라고. 왜 그랬는지. 우리는 한국 사람들 염을 해요. 염. 제가 염을 하는 걸 봤거든요. 보니까 구멍이란 구멍은 어떻게 다 꽉꽉 막아. 입도 아주 꽉 막고 숨도 못 쉬고 다 막아. 귓구멍도 막고. 그래가지고 또 다 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이 와봐야 여건이 안 맞아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현명한 것 같아. 왜?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골치 아파요. 그것이 골치 아픈 일이 없어. 네. 그렇죠. 뭐, 재산 다 나눠 가졌는데. 돌려줄 수도 없고. 참 현명한 민족이야. 그래서 아마 그 좀비가 옛날에 있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그거 시체를 염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곧 썩어서 없어질 시체인데. 참, 뭔가, 우린 현명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있어, 없어? 있어요. 예. 네. 생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제일 중요해? 생명이야. 돈 그렇게 많으면 뭐 해? 그렇죠. 자꾸 이 생명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싶어도 나는 미워 죽겠어. 내가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놔두나. 이렇게 악령이 주는 그 증오심, 분노, 복수심,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데 시달리고 있으니까 생명이 점점 어떻게 생명의 그 생기에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들이 올바로 기능을 빨리빨리 못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담는 뜻은 뭐예요? 확실한 뜻을 품고 살아야 돼. 그래만 우리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노래하고 살아야 돼. 예. 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참 좋겠어. 예.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노래를 품고 살아야 돼. 그 노래의 목표는 무슨 목표가 최고의 목표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진리라는 것이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가 확실하게 내 유전자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힘차게 생명이 있다! 한번 외칩시다. 시작! 생명이 있다!